보통 사람들은 몇 달간의 절대적인 운동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단련된 각선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각자의 다리 모양을 알고 특별히 거기에 맞는 세 가지 운동을 하는 것뿐이죠. 따로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다리 모양은 크게 네 가지예요. 오자 다리, 안짱 다리, 반장술 다리, 정상 다리 모양이 있죠. 여러분의 다리 유형을 알아보려면 발을 모으고 똑바로 서서 다리 어느 부분이 닿는지 거울을 보세요.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등에 신경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자 다리. 무릎이 약간 바깥쪽으로 구부러지는 것이 보인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다리는 오자 다리일 것입니다. 이 다리 형태의 주요 운동 목표는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을 더 가까이 당긴 다음 근육을 늘려서 무릎을 빼내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세 가지 간단한 운동이 도움이 될 거예요. 피스톨 스쿼트. 피스톨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한 다리로 하는 스쿼트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햄스트링, 대둔근,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안쪽 등 여러분의 많은 다리 근육에 훌륭한 운동 효과를 줍니다. 피스톨 스쿼트를 하려면 똑바로 서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이 자세에서 몸을 낮추면서 왼쪽 다리로 쪼그리고 앉았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다리마다 10회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무릎을 부드럽게 하면서 코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이나 의자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혼자서 피스톨 스쿼트를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길 거예요. 숫자 4 스트레칭. 이 운동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다리에 효과적입니다. 주로 엉덩이 내부의 회선근을 중심으로 엉덩이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키죠. 이 운동을 시작하려면 등을 대고 누워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발목을 올려놓으세요. 이제 다리를 들고 무릎 바로 아래 왼쪽 다리를 잡으세요. 이 자세를 약 30초간 유지한 후 처음의 자세로 돌아가 다른 다리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숨을 정확하게 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토터치. 토터치는 정말 빠르고 쉬워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죠. 주로 햄스트링과 허벅지 바깥쪽 스트레칭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리를 살짝 벌리고 똑바로 선 자세부터 시작하세요. 허리를 굽혀 무릎을 모으고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서 발가락에 닿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똑같이 10번을 반복하면 이 운동은 끝난 겁니다. 무릎을 맞대고 있는 것에 도움이 필요하면 수건을 말아 무릎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운동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면 발꿈치를 살짝 들고 하세요. 안짱다리. 가만히 서 있을 때 허벅지는 서로 가까이 있지만 정강이 길이 전혀 닿지 않나요? 그렇다면 안짱다리입니다. 혹은 종종 X자 모양의 다리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다리 모양은 여러분이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에는 약한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안쪽에는 아주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사이드 런지. 이 운동은 가장 인기 있는 다리 운동 중 하나로 안짱다리에도 안성맞춤이에요. 사이드 런지는 엉덩이는 물론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목표로 하여 다리를 멋있고 날씬하게 만들어줍니다. 똑바로 서서 엉덩이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그런 다음 왼쪽 다리를 곧게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크게 한 걸음 내딛고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세요. 처음 자세로 돌아가서 왼쪽 다리도 같은 동작을 취하세요. 각 다리마다 최소 10개씩 사이드 런지를 하세요. 또한 아령을 사용하여 운동을 더욱 도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누운 엉덩이 외전. 안짱다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엉덩이 힘이 부족함을 나타내며 누워서 엉덩이 외전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바깥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움직이게 하고 모든 것의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하기에도 또한 꽤 쉬워요. 그냥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렇게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다리마다 같은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끝! 두 다리는 완전히 곧게 하거나 약간 구부려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이드 스텝업. 여기 강철 같은 바깥쪽 허벅지를 위한 또 다른 운동이 있답니다. 게다가 이런 식의 스텝업은 쉽게 균형을 개선하고 허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벤치 근처에 서서 집에서 이 운동을 한다면 의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른발을 그 위에 올려놓고 몸을 일으켜 두 번째 발을 벤치나 의자에도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처음 자세로 돌아가세요.
항상 그렇듯이 각각 최소 10번씩은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운동 내내 호흡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출발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벤치에 올라가면서 숨을 내쉬세요. 반장술 다리. 만약 무릎은 닿지만 실제로 정강이가 바깥을 향하고 너무 말라 보이면 아마도 여러분은 반장술 그룹에 속해 있을 거예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은 종아리 근육 부피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운동은 종아리 근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발꿈치 올리기. 발꿈치 올리기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똑바로 서서 최소한 10번 발꿈치를 올리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종아리 힘을 현저히 증가시켜 점차적으로 다리 모양을 바꿔줍니다.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의자를 잡거나 벽 옆에 서도 됩니다. 계단 걷거나 뛰기. 걷기와 특히 계단을 달리는 것은 훌륭한 심장 운동이죠. 이것은 당신의 둥근, 종아리, 그리고 햄스트링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다리를 튼튼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직장 내 휴식 시간에는 여러분의 근육을 잘 단련시키기 위해 계단을 한번 오르내려 보세요. 깊게 무릎 굽히기.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근육이 수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혈액 흐름을 증진시키고 결과를 두 배로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염좌도 예방합니다. 자, 우선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가능한 낮게 쪼그리고 앉아서 발을 바닥에 납작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10번 정도 깊게 무릎 굽히기를 하세요. 운동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면 발꿈치를 살짝 올리거나 아령을 추가해서 운동하도록 하세요. 정상 모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의 다리가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에서 서로 닿고 발목에서 종아리의 중간까지 단 하나의 작은 틈만 가지고 있다면 정상 모양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다리에는 적절한 이름을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다리를 훨씬 더 멋지게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효과적인 다리 운동 3개를 소개합니다. 스쿼트. 스쿼트는 아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효과적인 다리 운동일 것입니다. 이것은 햄스트링, 종아리, 복근, 둥근을 포함한 여러 개의 중요한 근육 그룹을 포함합니다. 우선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똑바로 선 채 시작합니다.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쪼그리면서 앉으세요. 몇 초 동안 이 자세로 있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만약 여러분이 최종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역기를 사용해 매일 최소한 10번 이 운동을 반복하세요. 일주일 후면 다리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글루트 브릿지. 글루트 브릿지는 주로 여러분의 복근, 좋아요, 햄스트링, 와우, 그리고 둥근을 당연하겠죠? 단련시킵니다. 자, 이 모든 근육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 무릎을 구부려서 여러분의 발이 무릎 바로 밑에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이 자세를 2, 3초간 유지한 다음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호흡 패턴, 처음 자세에서 숨을 들이쉬고 엉덩이를 들 때 숨을 내쉬는 것에 유의하고 몸을 들 때마다 둥근을 쥐어 짜주세요. 워킹 런지. 이 소중한 운동은 대부분의 운동처럼 단지 몇 개의 근육 그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다리 전체를 운동시켜요. 허벅지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대칭적인 다리 운동입니다. 워킹 런지를 하려면 발을 맞대고 똑바로 서세요. 여기서 앞으로 큰 걸음을 내딛어 몸뚱이를 아래로 내려서 런지하세요. 뒷발을 위로 밀어 올리고 앞발 옆으로 발을 내디디세요. 앞으로 하는 워킹 런지를 10번 하고 돌아서서 출발점에서 뒤로 10번 더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릎을 90도 각도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 됐어요. 규칙적으로 다리 모양에 맞는 운동을 한다면 머지않아 처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실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마음과 함께 하세요.